드디어 이렇게 정식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면이랑 목소리만 나오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너무 차분하게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이제부터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자소서 항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인데 체험형 인턴 자소서입니다. 항목도 세 가지밖에 되지 않고요. 지원 중기 입사 후 이렇게 좀 부담이 가는 항목들도 없어. 그래서 이건 괜찮겠다 싶으면서 2번을 봤는데 사회 규범과 절차를 개선하고 싶은지를 묻고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부담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완전 싹 가능한 자소서 항목풀이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도전하고 싶은지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도전하니까 저도 왠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바로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좀 더 소소하게 접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분들은 이 항목을 보고 아 이것은 지원 동기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원 동기도 될 수가 있고 도전이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원자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적극적인 의지를 보려고 함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예시로 아직 배우지 못했던 공부 영역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목표가 아닐까 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제2외국어를 좀 뭐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문과생이지만 IT라든지 이공계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본인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학습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서도 시대가 필요로 하니까 아니면 이러한 영역에서는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라는 식의 이유로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죠. 정말 부담 없이 써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해요. 자, 두 번째 예시는 뭐가 있을까? 띠링! 어떤 직업적인 목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이게 일종의 지원동기는 아닐까 라고 했는데 지원동기라는 생각으로 뭐 예를 들면 철도시설공단의 토목직에 뭐 지원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목표로도 한번 직접적으로 기술을 하셔도 되세요. 예. 이유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어떠한 역량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쌓아오며 이제는 실무를 한번 수행해보고 싶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모모한 나의 목표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본인의 어떤 직업관을 드러내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꼭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글로벌 활동 아니면 고객 대면 활동 등 이런 활동 등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도전이라는 것을 너무 부담을 갖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소소한 도전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얻고자 하는 것을 꼭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선 주의할 점 두 가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라고 했으니 꼭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공익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꼭 어떤 분야를 콕 찍거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왜 도전하고 싶은지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건 역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술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꼭 드러내시고 나의 컨셉을 어떻게 보여주겠다 라는 관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떤 절차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거. 자, 여러분들 이런 항목들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야.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회 규범이나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 자, 두 번째로는 개선할 방법을 모르겠어.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라도 우선 해결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절차가 까다로워. 자, 절차가 번거로워. 절차 오류. 이런 식으로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사회 규범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오류가 발생했던 경우들이 기사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사도 당연히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게 2015년도 기사야. 근데 이미 개선이 됐어. 이런 말이 안 된다고요. 꼭 최신 기사로 해서 보시고요. 자,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 이번에 고위험군 장소 여기를 QR코드 인증을 해서 입장하는 걸로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하나가 성당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40, 50대 어르신분들이 성당에 많이 입장을 하실 텐데 그분들이 QR코드라는 거 잘 아실까? 모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연타로 클릭을 하다가 모르고 기부를 했어나 기부할 마음이 없지만, 자,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과 기대 효과, 이것들은 어느 관점에서 보면 되냐면 이러한 절차와 규범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계층 아니면 소외될 수 있는 계층, 그분들의 관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만큼 큰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선하는 내용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 쉬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거 직무 역량을 묻는 건 줄 알았지만 뒤에 직업 윤리가 나와 있습니다. 와, 직업 윤리 가장 쉽죠.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바른 생활을 많이 하시는 지원생 분들에게는 제일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NCS 역량에 있는 직업 윤리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 여기에 7가지의 하위 역량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그냥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1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술할 수 있냐? 자, 첫 번째로 첫 문장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 분야의 직무를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인턴 업무에서 중요한 직업 윤리는 모모입니다. 꼭 이런 문장으로 기술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요? 이유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의 특성상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업무의 목표가 뭐뭐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목표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면 돼요?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경험을 어떻게 작성을 해? 윤리적인 상황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나는 잘 지켰다. 나는 어떤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인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는 것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가볍게 좀 풀어드렸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